매번 같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 내가 태클 들어갔어. 네네. 태클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잠깐만, 이게 몇 번째 동작이죠? 들어가고 나서 하나, 하나 둘, 둘. 오, 처음 좋아.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골프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도련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의 3번 홈 트레이닝. 오늘 역시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잘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이거 하비 트레이닝을 하비 트레이닝? 하비 트레이닝. 이제 아~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 이거 신박한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제가 안 풀려고 했는데. 이야. 자, 준비물. 자,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수건. 네. 수건만 있으면 여러분들 테이크다운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 아~ 네,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은 제가 한 8년 정도를 생활체육 그 하시는 레슬링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테이크다운을 알려 지도해 드렸는데, 근데 매번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뭐죠? 매번 같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 내가 태클 들어갔어. 네네. 태클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잠깐만, 이게 몇 번째 동작이죠? 들어가고 나서 하나, 하나 둘, 둘. 나이스. 오, 처음 좋아. 몰라 참. 아이, 좋아. 뭐 유철이도 좋아. 일어나는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대부분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날 누르고 있잖아. 그렇죠. 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발을 11자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무릎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운동입니다. 그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포인트를 지적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 보라색 수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노바코 TV 김현민입니다. 노바코 네. 오랜만이네요. 저도 생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팀 총주. 네. 데드 포인트 팀 총주. 요 포인트는 자 왼쪽 어디 근이라고 해야 되죠? 중둔근. 둔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둔근이라고 하죠. 그죠. 둔근을 좀 잘 써주셔야 돼요. 들어갔다, 셋 들어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손을 좀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로 밀어주고 다리로 밀어주고. 오. 이게 또 발목 태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통 하나만 줘 보시겠어요? 네. 이게 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발목 태클 연습을 하시면 오, 좋아.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나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뒷다리가 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엉덩이 여기가 진짜 둥근.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추입니다. 네. 네, 건강하신 분들, 튼튼하신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그냥 아작납니다. 정신인 거예요, 무릎. 수건을 두 개 따면 아, 두 개 한번 따라오세요. 네, 두 개 하면 어떤지 한번. 두 개 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우, 폭삭합니다. 아주 폭삭하게 네. 아주 이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아, 오, 그렇지. 옆으로 비는 게 중요한데.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차는 거. 차는 거. 그렇죠. 이게 조금 됐다 싶었을 때 일어나지. 그 다음. 네. 밀고 일어나는 거. 아, 밀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엉덩이 벌써 왔어요? 아, 왔어요.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레슬링. 이거는 굉장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아, 반복됩니다. 네, 반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초보자분들. 그렇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자, 여기 왼쪽 손은 힙에다가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근육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 좋아. 하나, 둘, 셋. 오, 위로. 하나. 내가 이 근육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쵸.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세 번째 동작 들어왔다. 네. 어이, 네. 이거 홈트 좋은데 이거? 하체 운동도 돼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이 당연히 되겠네. 기가 막히게 코가 코 운동이 왠지 육상 선수 스타트 준비. 그렇죠. 고! 이렇게. 자, 이건 몇 개씩
몇 세트 하면 될까요? 많이 하면 많이 하시고 좋아요. 하지만 기초적으로 한 20개씩. 20개. 네, 20개 해야 돼요. 네, 20개씩.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 적응되셨다. 그러면은 나가는 동작. 두 번 나가는 동작. 자, 저희가 동작이 있으세요? 자, 하나. 둘. 여기 셋! 이 동작이 맞죠? 네, 왔어요. 나가는 동작. 끝까지, 지금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네. 이 동작이 그래서 결국에는. 네. 편의점까지 가나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 그렇죠. 스타트에서 차고 나가서 네. 밀고 나가는 동작까지. 그럼 이제. 조금 층간 소음이 좀 있었거든요. 애기가 없는데. 네. 애기가 있다고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터영 입구에 나가면 다시 나오라고 봐서. 아니 네. 대본에 그 사진을 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코로나 하늘.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에서 올릴게요. 홈트 중입니다. 자 이 엉덩이 근육을 그렇죠. 써야 된다는 키포인트 네. 하나 둘 오케이 너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노파코 TV님 네 청주에 지금 네. 레슬링 생활체육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죠.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이야 엄청 연락 와요. 네? 저도 지금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죽겠는데 팀 청주 회원님들을 위해 일단 네.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어디를요? 청주에서 레슬링 하려면 어디로 네 여기로 네 블로그 블로그요 블로그. 네 블로그 청주 네. 레슬링 검색하시면은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좋아요. 유일 청주 유일 전통 레슬링. 전통 레슬링. 전통 레슬링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케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좁혀진다면은 네. 또 살 보비면서 네. 땀같이. 그렇죠. 하면서 운동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파이팅.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